예, 자, 오늘은 자,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뭐 아주 기초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예,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어떤 물질이 있어. 물질을 이제 쪼개면은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결정, 또 결정을 또 쪼개면은 이제 분자가 나올 거야. 분자를 또 쪼개면은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또 쪼개면은 이제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가 나오죠. 또 요걸 또 쪼개면은 이제 그 중성자, 양성자. 이걸 또 쪼개면은 이제 뭐 계속 들어가요. 현대 물리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물리하자는 게 아니고 뭐 전기하자는 거니까 보통 그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동원할 일은 없어요. 전자를 하자는 거니까. 요놈이야, 요놈. 요놈. 자, 요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를 띈 입자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기를 띈 입자야. 그래서 전기량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승 크롬. 그 다음에 요 이제 양성자는 바로 얘랑 똑같은 1.6 곱하기 9승 쿠롱에 전기를 띄고 있어요. 그 전기량이 단위가 쿠롱이야. 쿠롱. 이 정도 전기를 띄고 있다. 중성자는 이제 0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를 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밸런스가 맞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은 이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전이다, 차지다, 일렉트릭 차지다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외부에 뭐 어떤 에너지를 주면은 이제 대전이 되는데 요게 열이 될 수도 있고요. 빛이 될 수도 있고요. 빛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에너지를 주면은 대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무슨 현상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요거가 하나의 물질이고 이 책받침이야. 그리고 이제 요 머리카락도 하나의 물질이지. 그럼 얘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여기도 중성이고. 그런데 내가 막 여기를 비볐어. 막 비볐어. 비비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작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머리카락의 최각, 그러니까 이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아웃사이드를 도는 전자를 가전자라 그래. 영어로는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데, 걔가 에너지를 입어가지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가 뭐로 대전이 되지?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로 대전될까? 여기는 전자를 뺏겼잖아.
전자를 뺏기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